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오늘 밤입니다. 27일 화요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되는 MBN의 불타는 트롯맨의 2회 방송을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불타는 트롯맨이 지난주에 첫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화요일에 내보냈고요. 그리고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2가 목요일에 첫 방송을 내보냈는데 결과는요, 의외로 엄청난 격차를, 시청률 격차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불타는 트롯맨은 8.3%, 높은 시청률을 보였어요. 그런데 미스터트롯 시즌2가요, 20.2%의 엄청난 시청률을 찍어서 불타는 트롯맨이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냐? 참패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2회 방송부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불타는 트롯맨이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측은요, 1회 방송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제부터 판을 제대로 뒤흔들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사위원들이요, 이지혜도 있고요, 이석훈, 김호영이 있고요, 박현빈이 있습니다. 서른도, 신유, 조황조 이렇습니다. 이들이 자, 국민대표단이라는 심사위원 단인데요. 마스터 단인데요. 군단인데요. 자,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심사위원인 홍진영, 이석훈, 이지혜, 신유, 김호영은 2회부터는요, 눈물이 있다, 감동이 있다, 경악이 터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2회부터는 나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방송을 보도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2회 방송에서 예심이 끝난다고 해요. 보통 참가자들이 많으면요, 이 3회 방송 중간 부분까지 예심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불타는 트롯맨의 참가자가 100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스터트롯 시즌2는 119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회 방송에서 예심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 중에서 예심을 통과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동안에 미스터트롯이나 미스터트롯 시즌2 같은 경우는요, 패자부활, 탈락한 사람 중에 패자부활하는 경우는요, 마스터,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달라요. 각 조별로 방청객, 국민 심판단이 한 명만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본선에 올라갈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심이 끝남에 따라서 예심 탑3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1회 방송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참가자가 황영웅 있지 않습니까? 영웅 이름이 같은 황영웅이 있었고, 그리고 안율도 있었고, 애녹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 사람이 유튜브나 이 영상이요, 경연에 나왔던 영상이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탑3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2회 방송에 나온 어떤 참가자가 또 탑3에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고요. 1회 방송 말미에 마지막에 엔딩컷으로 손태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인 심수봉의 외손자라고 해요. 말하자면 심수봉이 할머니 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손태진이 나와서 관심을 끌었는데, 손태진 무대도 2회 방송에서 관심 무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팬텀싱어의 우승팀의 한 멤버지 않습니까? 성악을 하고 있는 손태진도 관심거리고, 전직 축구선수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영자 매니저 있지 않습니까? 송성호 매니저가 나와서 아주 반전의 무대를 꾸민다고 하고요. 그리고 명품 발라더가 이름을 바꿔서, 충길인가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트롯에 도전하는 그런 다양하고 감동이 있고 경악이 터지는 그런 무대가 펼쳐질 거다. 이렇게 제작진들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고요. 역시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요, 상금이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3억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골드 버튼을 받는 만큼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2회 방송이 끝나는 예심이 끝났을 때 상금이 지금 기존에 가장 최대 상금이 5억이지 않습니까?
5억 이상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도 관심 있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예심에서 5억이 넘으면요, 이 상금은 15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국민 참여예요. 예심이 끝나는 오늘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는요, 지금 불타는 트롯맨이 네이버 나우하고 이렇게 지금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타는 트롯맨의 공식 투표 앱이 네이버의 나우예요. 나우에 들어가서요, 말하자면 인기 투표를 시작하는 거예요.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인기 투표를 통해서 이 점수를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국민 투표제가 실시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심사위원들 중심으로 심사를 했다면은 심사위원 플러스 시청자 국민들이 심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인기 투표가 오늘 예심이 끝난 이후에 네이버 나우의 앱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여기에서 불타는 트롯맨을 검색해서 들어가면요, 하루에 7명의 참가자에게 투표를 할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타는 트롯맨 입장에서는요, 아주 반전에 이해가 될 돼야 될 가능성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여기에서요, 이해 방송에서 시청률을 높이지 못한다면은 이 트롯 오디션 전쟁은요, 초반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승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수 있기 때문에 불타는 트롯맨 입장에서는요, 이해 방송 오늘 밤 27일 화요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되는 이 이해 방송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률 끌어올려야 돼요. 물론 미스터 트롯 시즌 2도 올라가겠지만요, 격차를 좁혀야 된다. 격차가 무려 2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8.3인데 격차가 11.9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자리로 줄여야 될 운명적인 그런 이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오늘 밤에 방송되는 위기에 MBN의 불타는 트롯맨의 이해 방송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